그 다음에 만약에 외교테일을 쓴다고 하면 요거 은거 2점 몇 메다 볼 텐데 그 원래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크게 이제 뭐 높은 곳을 안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걸 빼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풀 때가 더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저거 돌릴 때 손목을 많이 다치기 때문에 저게 꽉 조이면 손목을 다치고 좀 헐겁게 조이면 작업하다가 이게 쭉 미끄러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저 그린스팟 저 클립으로 된 형태의 폴대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뽑아서 그냥 가볍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웨그테일을 썼을 때 워셔를 해줍니다. 워셔를 해주고 그냥 옆에 툭 둡니다. 툭 두고 그 다음에 스크래퍼를 하고 옆에 두고요. 그 다음에 워셔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장착을 잘 해주시고 양쪽부터 먼저 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숙달 되시면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를 사이드부터 당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이게 어쩌다 보면 이렇게 안 익숙하면 이렇게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양쪽 사이드를 먼저 당기는 건데 이제 좀 숙달이 되신다고 하시면 바로 하셔도 돼요.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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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끝에 이제 안 남게 이렇게 하시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또 워셔하고 뭐 스크래퍼 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한다고 치고 워셔하고 안녕. 그리고 손 닿는 부분까지. 스퀴징을 하셨으면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스퀴징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청소를 다 해주셨으면 마지막에 이제 가생 잔수를 닦아줘야겠죠. 손 닿는 부분은 뭐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손 닿는 부분에 저기 이제 잔수 처리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뭐 픽시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별로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가 빨리 좀 해야겠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여기 얹으세요. 그냥 바로 얹어서 안 떨어지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빨리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폴대 사용법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 그다음에 팁되는 내용도 한번 찍어봤는데 폴대도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높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을 합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신에 좀 낭창거리는 건 있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더 경도가 높은 그런 폴대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다음에는 유리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본이 있습니다. 카본도 종류가 좀 많습니다. 좋은 카본이 있고 좀 저렴한 카본이 있는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좀 비싼 카본 폴대를 써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같은 높이라도 금액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카본 폴대도 뭐 물론 이제 그 비용 안에서 예산 안에서 구입을 하시겠지만
가방도 이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품별로 그 메이커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리치보다 그 웅고도 근데 보면 이제 종류가 좀 나뉘긴 하는데, 웅고 가문이 이제 가격만큼이나 확실히 이제 그 좋은 느낌이 있어요. 훨씬 덜 낭창되고 이제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더 높은 곳을 작업을 하셔야 되면 카본을 아마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한 2층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알루미늄으로는 사실 좀 힘듭니다. 이게 낭창낭창거리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뭐랄까요. 되게 좀 섬세하게 컨트롤 하면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본 폴대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가격대가 훨씬 비싸긴 하죠. 근데 이제 유리창 청소를 조금 더 빠르게 또 잘 하기 위해서는 카본 폴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폴대가 지금 사무실 많긴 많은데, 지금 일단 차에 있는 요 세 종류 가지고만 일단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나만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생긴 클립 형태로 된 이거 그린스팟 폴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2m, 2.4m 정도만 돼도 뭐 충분히 뭐 1층 그리고 조금 높은 층고까지는 다 웬만하면 이제 커버가 가능하니까, 예, 그 본인의 필요한 그 높이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최근에 요걸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를 추천드리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폴 때도 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일반 손으로 하는 스키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계속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더 깔끔하게 잔수를 남기지 않고 스키징 하는가,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noticed what you want.